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윤모 씨가 구급대원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나 머리를 맞은 소방경이 끝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만 155건이 넘습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를 출범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산하 소방본부에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대가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도 소방서별 특사경이 있었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인원 부족으로 초동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실정. 총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광역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부터 체포, 구속, 사건 송치 업무를 맡습니다. 24시간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 쪽에서 즉시 20분 내에 현장에 출동해서 그 사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체포나 구속을 통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폭행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시민과 구급대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방침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